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놀라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병원을 운영하면서 또 내과 병원을 통하여 정말 많은 그 영혼들을 진료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들 속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답답하고 또한 암으로 여러 가지 각종 대사성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참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또 영적인 눌림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환자의 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료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실 때 그야말로 전인 치유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진료를 마치고 또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청자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유의 역사, 영적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질병을 위해서 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왜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고 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그저 병원을 전전하면서 많은 또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병은 낫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해도 왜 낫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 우리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쓸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는가? 물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생리학적인 법칙, 이러한 법칙 안에서 진단하고 또한 약을 투여를 해서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그러한 달란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 의사는 그러한 자연에 속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치료할 수가 있지. 사실 초자연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또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한 공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이 있는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던 방법대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또한 어둠의 권세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앉은 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별로 그러한 그 기적적인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자세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치유를 위해서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뢰하고 있는가, 내가 병났기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병원이 생기게 된 역사가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 병원이라는 게 언제 생겼는가? 봤더니 사실은 교회에서부터 병원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개신교가 있기 전에는 그 캐톨릭만 있었잖아요. 구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캐톨릭에서 그 신부라든지 수도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또 수녀들이 밖에 나가서 불황자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노숙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행여 병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장애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큰 홀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쭉 놓고, 주님이 주신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반원형으로 침대를 이렇게 쭉 놓고 사람들이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쭉 보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운데 크게 놓고 다 누워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 놓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사망의 독에서 해방을 입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때는 뭐 뚜렷한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치유의 방법, 또 믿음 치유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함으로 치유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수도사들, 특히 수사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주로 의사 일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의사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 병을 진단했는가 하면은 많은 호리병 같은 유리병에다가 그 소변을 거기 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의 그 소변을 갖다가 딱 걸어 놓으면은 그 수도사 수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 소변을 불에다 대고 촛불에다 대고 이렇게 보고 또 태양에다 두고 이렇게 반사를 하면서 그 소변 색깔과 또한 빛이 어느 정도 굴절되고 하는가, 또 탁한가, 맑은가, 색깔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맞는 약초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한약을 이렇게 한방을 하듯이 약초를 달여가지고 그들에게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병원의 원 모습은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서 병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학적인 것도 많이 발달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이제 개신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개신교에서도 제가 공부할 때 보면은 수녀도 아닌데
다 머리에 캡을 쓰고 하얀 그런 복장을 입은 그런 디아콘이라고 하는 여자분들. 그분은 수녀는 아니에요. 그분은 개신교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일생 동안을 결혼을 안 하고 오직 환자만을 돌보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디아콘이라는데 사실 거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간호사가 사실 유래가 된 것입니다. 간호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 개업할 때만 해도 그 캡들을 간호사들이 다 썼는데 그 캡이 사실은 수녀들일 거야. 또 아니면 디아콘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그러한 헌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우리가 즉시 병원에 가서 뛰어가서 그냥 진단받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아, 이 병이 도대체 왜 왔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랬어요. 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이것은 바로 장로들이란 건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의 목회자를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바른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실은 구약 시대 때부터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 그 당시 구교에 있던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도 넓게 퍼져 있던 의식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에요. 병자에게. 근데 그것은 주로 영적인 의미에서 그 귀신들을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듯이 환부의 기름을 바르고 또한 목회자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의술과 의학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또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이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나면서 앉은뱅이 된그 거린이 치유받는 모습이 기록이 돼 있다. 이게. 예? 그에게 어떤 약을 투여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베드로에게 있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가서 그의 발과 발목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치유하는 그 방법 또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면은. 그것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병자들에게 의학적인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준다 이게 기도를. 그러면 어떤 약보다도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여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현대 의학이 극도로 참 진전되고 발전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도라는 것을 왜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는데도 왜 그렇게 간절하게 병낫기를 기도하지 않는가? 저는 사실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걸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고비를 제가 몇 번을 넘겼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약을 끊고 일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약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전문 의사가 진단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왜 고사하고 있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몸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도 약 먹이잖아요. 말하면 기도하고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좋은 공기, 좋은 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두 다리, 그래서 운동하며 또한 식이요법을 잘하면은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 태반이라 해요, 태반. 그러므로 모든 병은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병이 딱 들어버렸으면은 이거 아주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그냥 빠져나오질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마치 이게 무슨 그 덫에 걸린 짐승과 같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남들은 저렇게 잘 걷고 숨도 안 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나?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응?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참 완치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건강법을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건강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왜 장수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이 불안이 오고 초조가 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단절이 되게 되면은 육신은 반드시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절제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도 소자야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이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은 다시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이 죄와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나면서 소경된 그런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제자들이 묻는 것이에요. 참 의문점이 온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나면서 소경인데 저 사람이 그럼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혹시 제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나?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전수된 그러한 교육을 받은 것은 죄와 질병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자는 도대체 누구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소경은 나면서 소경이 되었는데 그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죄들이 모든 질병들이 이러한 그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으면 나를 믿느냐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을 안 한다 이거야. 예? 병원에 가기 바빠요. 뭐, 선생님, 이거 왜 병의 원인이 뭘까요? 다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만 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알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의사가 뭐 무슨 왜 이런 뭐 목사까지 돼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어떤 그 목사님은 유명한 뭐 목사님은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합니까? 응? 뭐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야. 예?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야. 예? 참그 남의 속을 몰라도 얼마나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의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세요.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니라. 예.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의사로서의 사역을 한 80%를 했어요. 예.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자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목양하는 선한 목자로서 많은 양떼들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의사요. 목사요, 교사요, 이세 가지의 직분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란 직업은, 참으로 사실은, 그 목사로서의 전문적인 그러한 치유 목회자로서의 의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아주 소명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이러한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음악 목사님도 말이에요. 음대를 나온 분들 아니에요? 음악에 전공하신 분들이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음악 전문 목회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음대도 안 나오고 어떻게 음악 목회가 되겠어요? 찬양 목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육 목회를 하려면은 교사로 자격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다면 그게 바른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유 사역을 하려면은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영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람이 왜 이러한 병에 걸렸는지를 그냥 신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러한 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긴다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병들었을 때, 또 암에 걸렸을 때, 교회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건 수술하면 빨리 병원에 의뢰를 해서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러다가 죽는 사람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그럼 그 뭐를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라는 것을 오직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착각을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그냥 기도할 때 저절로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화과 그 열매를 반죽을 만들어서 그 종체에다 넣으니 낫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 의술과 다를 게뭐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암 같은 그 종양이 걸렸는데 그러면 아 성경에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찧어다가 거기다 바르고 기도하면 낫겠네. 안 낫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의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다. 의술 자체가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외과 의사가 말이에요. 뭐 이국종 교수가 말이에요. 그 북한 탈출한 병사를 살려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 기생충 빼내고 뭐그 고름 빼내고 총알 빼내고 그러고 나서 깨끗이 세척하고 항생제 투여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꿰매면 낫게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라 이거예요. 그걸 왜 의사가 했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약이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약먹여 보세요. 뭐가 낫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약도 듣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연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의학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치료하시는 법칙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치유 목회를 할수 있고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나는 이렇게 잘 낫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병이 나면 뭐 기도도 하고 뭐 약도 써야 되죠.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냐? 없다 이거예요. 저도 요사이 그좀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뭐 쉴틈 없이 그냥 막 말씀 준비해야 되지, 환자 또 진료해야 되지,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 뭐 1분 1초도 아깝게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화장실을 갔다 와도 또 하고 싶고 말이에요. 또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좀이뭐좀 내가 너무 이게 과로한 게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노심초사하고 이것이 잘 되기만을 그냥 간절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성급한 거예요, 모든 게.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과민성 대장이라든지 또 과민성 방광염이라든지 이러한 그 과민성 질환들,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우리는 병이 잘 낫지 않을 때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죄를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예?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런 건 전혀 순종도 안 하고 기도 안 기울이고 멋대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은 나의 치료하시는 의사신데 왜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가?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해요? 순종도 안 하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제 생각대로 다 저질러 놓고 그것을 고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런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고 제때에 알맞게 적당히 식사하시고 이러이러한 음식은 좀 피하시고 또한 약을 잘 시간에 잘 드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말은 안 듣고 말이. 자기 멋대로 와가지고 왜 병이 빨리 안 낫냐고 말이야. 막 화를 내는 그런 환자도 가끔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라야 된다. 의사가 권하는 거기에 잘 따라야지. 자기 멋대로 그냥 이약 해주시오. 저약 처방해 주세요. 뭐, 그냥 뭐 와가지고 뭐 맞춰주세요. 무슨 주사 맞춰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낫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뭐 불효하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 이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난 게 죄라 이거예요. 불순종한 게 죄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될 거예요. 고치면은 놀라운 치료의 속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의로운 해가 떠올라 비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놀라운 치료의 속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 일단은 그 의학적인 용어로 생화학적인 혼란 뭐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효소가 부족하다든지 또한 여러 가지 대사를 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그 효소들 유전적인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생화학적인 혼란이 일어날 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아. 우리 몸속에서 그것을 잘 해독하고 합성하고 또한 배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병이 낫질 않아요. 예. 세 번째는 감정적인 상처가 마음속에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내 속에 쓴뿌리가 내려져서 무슨 생각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울컥, 울컥, 울컥 분노의 감정이 쏟아져 나온다.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다. 또한 어떤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다. 또 여러 가지 대인 관계에서 사기를 당했다. 이러한 그 과거에 메인 그러한 상처가 내 속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이거야, 이런 게. 그렇게 되면 금방 화가 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피가 거꾸로 솟게 되고 그냥 소화가 잘안 되게 되고 말이에요. 뭐 설사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또 과거에 이러한 그 상처, 배신감
이러한 그 분노의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유명한 그 듀크 대학 정신과 레드포드 윌리엄 교수가 말하기를,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 이거야, 죽인다. 그만큼 이 분노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파괴하는 그 분노의 문제를 우리는 용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미움의 감정, 그 상처를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쳐내는 기도를 통하여 정화 작업을, 정화. 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배설하면 돼요. 독약을 만약에 잘못 먹은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맨 먼저 하는 게 세척하는 거, 위세척. 아니면 뭐 투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화작용. 독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원초적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가 식이습관, 이 잘못된 생활 태도, 여러분 먹는 것 중에 얼마나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염장식품, 탄 음식, 또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는 니트로스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합성 보존료들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을 그냥 먹어 제끼면은 이게 어느 때 가서는 그게 암을 유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음식을 조절을 해야 돼. 되도록이면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이런 걸좀 절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공기와 자연 속에 있기를, 그 미세먼지 막 날리고 중금속 먼지가 날릴 때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을 또잘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거예요, 환경이. 또한 다섯 번째로 뭐냐면,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또한 병이 잘 낫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이 또한 이 귀머거리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벙어리와 이 귀머거리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말도 하고 듣기도 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 또한 모든 게다 귀신의 영향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실 때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잖아요. 뭐 침을 진흙에다 이겨서 그뭐 눈에다 바르고 신라못에 그 씻게 하고 낫게 하기도 하고 말이야. 또안 되니까 이것도 다시 또 씻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마귀의 영향 속에 있는 질병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음식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긴 대사성 질환, 당뇨, 고혈압,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왜냐하면 그 근원이 잘못된 생활 습관인데, 그 근원이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이야, 탐식하고 음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데, 아무리 귀신을 내쫓아봐요, 다시 귀신이 또 들어오지. 왜냐하면 생활이 고쳐져 있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무조건 다 질병 귀신만 내쫓으면은 오케이,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에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 고침 받으라며.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막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영접하고 그를 정말 기도처소에 데리고 가서 손을 흔들면서 말이야 막 이게 안수 기도를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 나오지도 않고 종 게하시에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이러니 이게 얼마나 노발대발이 당장 그냥 우리나라에는 요단강 같은 게 없더냐 말이야. 화를 내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교회를 통하여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병들었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또한 서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한 주일 예배 때도 또 기도하고 오후 예배 때 기도하고 할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즉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뱉어버리면 된다 이게 얼마 전에 한 30대 여인이 진료받았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말이야 잠을 잘수 없을 정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거린 거예요. 아 이게 뭐 내시경 저 심전도 하고 뭐 검사해봤더니 막이 부정맥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가만히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와 이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만 보면은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말이야. 분노가 생기고 말이야. 서로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사건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이러한 부정맥 같은 그러한 질환들은 정신적인 갈등, 이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불안, 이런 것에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또 회사에 또 가시면은 그분과 한번 대화를 해서, 일단 대화를 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잘못된 것은 고백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한번 회복해보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분이 말이야 그 환자분이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왔는데 아니 놀랍게도 그냥 부정맥이 완전히 사라져버려 완전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 그 부정맥의 그 원인이 급작스러운 스트레스, 놀라운 그 노, 아드레날린, 에프네프린, 이러한 것들이 그냥 갑자기 솟구치다 보니까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 스트레스 증후군, 그 심장이 맥박이 빨라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정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즉시 그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치유라는 것을 또한 단번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치유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낫지, 갑작스럽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냥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물론 뭐 즉각적으로 많은 병자를 치유했잖아요. 그러지만은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진흙에다 이겨서 바르고 가서 씻어 실로암 연못에서 씻어봐라. 그리고 내가 뭐가 보이느냐? 예, 나무들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아직 확실하게 고쳐지지 않았어. 다시 한번 씻고 와.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 보인다 이게. 자, 10명의 문둥병자도 즉각적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그들이 길을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 그때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치유의 아주 원초적인 그러한 기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병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기가 들어도 마찬가지, 암이 걸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한 아무리 손상을 입게 되게 돼 있다 이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병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연합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죽음이 온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그러한 치유의 역사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다시 돌이켜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을 걸렸든지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게 뭐가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게 되기를 주의하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안진병이도 일어납니다. 모든 암병도 녹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그 이름의 능력이 사망의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또한 목마른 인생의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생수의 강이 우리의 뱃속에 흘러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질병의 치유 속도는 급속할 것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